여기 지금 코스모스 구장 뒷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구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좌쪽 끝에 우산들이 매달려 있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아, 바깥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운동장, 가슴을 뛰게 하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겠습니다. 진짜 가로질러 볼까요? 아, 막아놨네.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라 걷는 데 따라서 좀 흔들리네요. 다른 카메라도 있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편집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서 편리하게. 아, 여기 잔디구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네요. 열어놨네. 뭐라고 할래나? 어우, 햇빛은 뜨거워요. 다시. 햇빛은 다시 뜨겁고, 예. 아, 이제 여름 같네요. 아까 그늘에서는 가을 같았는데 해가 나오고 햇빛에 나오니까, 오, 긴팔이 덥습니다. 아, 이 스마트폰은 용량이 금방 차가지고 아주 별만이에요. 유니폼을 입은 거 보니까, 이쪽에 등록된 클럽 학생들인가? 이 공간이, 그 뭐더라? 아, 한인협회에서 주관하던, 축제, 가을에 하는 축제, 광복절 축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죠. 많은 공연들이 있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는 없었어요. 오, 여기 복싱. 와우. 이런 시설들이 잘돼 있어 보니까. 복싱. 거기 이제 학생들 놀이. 아하, 아, 저걸 뭐라고 하지? 아, 롤러. 아, 어쨌든 인라인. 화장실이고 여기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우통 벗고 농구하는 친구가 자꾸 쳐다보길래 일부러 찍지 않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나가면, 우산이 전시된, 아우에 우산이 전시된 그 통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전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색이 바랬고, 신선한 맛은 없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우산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늘을 수놓는 색깔들이 일단 이쁘네요. 그리고 그 뭐랄까, 바람에 흔들리는 조금 초보적인 수준의 설치 같아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끈들이 약간 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서 이런 건 지금 찌그러졌죠, 거의. 그리고 뭐 음악이나 이런 게좀 부족하네요. 오케이. 되게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댄스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점심시간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너무 조용해.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인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색깔은 좋은데 이것들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특별히 신선감을 느끼고 오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작년은 처음 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색깔도 선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랜 느낌의 신선감이 떨어져요. 오케이. 저도 물론 신선감이 떨어집니다. 갈 때가 되니까. 그리고 배도 고프고. 오케이. 바이바이.